하이 내 남자친구들, 오늘도 심리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무료로 하는 상담과 강의에 혹하지 마세요야. 개인적으로 나는 무료로 진행한다, 인류적인 의도다, 상담의 발전을 위해서다, 이런 말들 고지고대로 믿지 않아. 무료 상담 혹은 무료 강의를 연다? 여기에는 분명 어떠한 의도가 있어. 멀리 갈 필요도 없어. 당장 나도 마찬가지야. 무료 심리극장, 매달 여는 월간 형아쌤 무료 스트리밍, 유튜브까지. 심리상담의 대중화를 전면에 걸어두고 있지만 굳이 밝히지 않는 숨은 의도들 있지. 편의상 뒷의도라고 할게. 예를 들어 신이 나타나서 심리상담의 대중화를 해주는 대신 너는 앞으로 심리관련 일을 하지 못할 거야, 그래도 할래? 이런다면 좀 고민할 것 같다. 왜냐면 난 심리상담을 널리 알려서 나도 그 안에서 재밌게 살고 싶거든. 나의 노력은 오로지 공익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야. 정말 순수히 공익적인 의도였다면 그 안에 내가 없더라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양보해야지. 자, 그렇다면 내담자들 역시 무료 상담, 무료 강의라는 간판 뒤에 숨은 뒷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 자, 짚어보자. 첫째, 잘 몰라서. 심리학과에 들어오는 이유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상담 시작하는 사람 많아. 그러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사정이 딱한 사람, 누군가의 부탁에 거절 못해서 등의 이유로 무료 상담을 시작하는 경우 많아. 하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했지. 순수한 의도로 시작하지만 아, 이거 아니구나 알게 돼. 경험만큼 좋은 스승이 없다고 하잖아. 스승한테 세게 한방 얻어맞고 정신 차린달까? 초심 상담자에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야. 둘째, 자기 확신이 없어서. 이것도 상담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 아직 나는 돈을 받으면서 상담할 깜냥은 안 돼, 이러는 거지. 이건 돈을 안 받는다 보다 돈을 차마 못 받는 거야. 내가 자격증이 없으니, 수련 중이니, 돈 받고 상담할 실력이 아니니 등등의 이유를 대는데, 여기에 대해선 감히 당부하고 싶네. 수련 등의 이유로 무료 상담하는 건 별수 없는데 돈 받을 정도가 아니니 무료로 상담하겠다? 이런 생각이면 그냥 상담하지 마. 그거 책임 회피야. 혹여라도 일어난 문제에 온전히 책임지지 않겠다는 수비적인 태도라고. 적어도 상담사는 자기가 상담을 맡았다면 그 상담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 밖이라면 더 실력 있는 상담사에게 그때 리포하면 돼. 시작부터 자기 상담을 평가절하 하지 마. 누가 너한테 나는 실력도 없고 모자라고 찌질하고 너랑 사귈 자격도 없지만 우리 사귀어볼래? 이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 믿고 연애할 수 있겠어? 셋째, 자기만족. 상담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시계를 놓치는 사람들 많아. 상담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10회, 20회 하려면 당연히 부담되지. 그래서인지 몰라도 난 유료 상담의 묘한 부채감 비슷한 게 있어. 상담사들이 전반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가 아는 상담사 중에도 그런 분들 많더라고. 이렇게 불편할 때 흔히 그래도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경우 많잖아. 나는 심리상담 대중화를 하고 안전한 상담사를 널리 알리는 식으로 하는데 누군가는 일부 케이스를 무료로 해준다거나 상담 비용을 남몰래 깎아준다거나 이럴 수 있지. 아니, 그래서 그게 뭐가 나쁜 건데? 이렇게 까칠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타적인 행동도 결국 결과일 뿐 그 안에는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감사하고 멋진 일이지만 어거지로 신격화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누군가를 성역화해놓는 건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아. 넷째, 본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광고 한편 찍는데 돈 많이 들지? 근데 광고 찍으면서 난 돈 안 벌어도 돼, 난 순수하게 이 제품을 알리고 싶을 뿐이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 홍보 비용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잖아. 당장의 마이너스지만 결과적으로 브랜드를 널리 알려서 플러스가 되려는 목적. 서비스의 목적이 높은 후기와 평점을 받기 위함이듯 무료 상담과 강의 또한 척박한 환경에 어떻게든 자리 잡아보려는 프로모션일 수 있어. 사실 이것도 딱히 문제 같진 않아. 검증할 방법 없이 허들만 높으면 애초에 시작을 못하잖아. 본 게임 발매하기 전에 데모 버전 무료로 풀고 풀 버전이 궁금하다면 정식 발매를 기대해주세요, 이런 거지. 한 입 먹어보니 맛이 괜찮네? 정식으로 먹어볼까?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이 다음에 소개할 의도는 문제가 있어. 방법은 같지만 의도가 더 구린 경우야. 다섯째, 그 분야의 타이틀을 독점하려고. 이건 상담보다 강의에서 자주 일어나. 상도에 어긋나는 일이지. 말 그대로 치킨 게임이야. 이 아이템 괜찮네? 그런데 쟤는 유료로 판매하고 있네? 야,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무료로 풀자. 돈은 못 벌지만 아이템의 타이틀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거야. 아니,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럴 수 있는데 타이틀 독점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해.
골목식당에 덮죽 표절 사건이 있었지. 포항 덮죽집 사장님이 수많은 연구 끝에 개발해낸 인생극장 스토리를 보고 누군가는 곧바로 덮죽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하고 누군가는 프랜차이즈까지 만들었어. 물론 덮죽은 전국의 시청자가 개발 과정을 봐왔고 백종원이라는 치트키가 발벗고 뛰어져서 해결되었다지만 소비자가 뒷사정까지 매번 고민하고 알아가며 제품 살 수는 없잖아. 어라? 이거 맛있네? 하다보면 어느덧 원조보단 타이틀을 선점한 아류가 더 번창해. 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야. 선점한다. 무료로 풀어 해당 영역의 대명사가 된다. 그게 타이틀이 되어 슬슬 독점한다. 교육과정을 만든다. 자격증을 뿌린다. 아 짱나. 결국 이것도 돈과 명예야. 앞서 소개한 다양한 의도를 몇 번은 좋고 몇 번은 나쁘다 이렇게 양분할 수 없어. 상담사가 자기 가치관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목적에 눈이 멀어 소비자를 이용하고 있는가? 무엇이 앞서 있는가? 속지 않기 위해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물음을 항상 해야 돼. 그래야 현명한 소비자 소리를 듣지. 자, 마지막으로 나 역시 무료 상담과 강의를 하는 입장으로서 내 스탠스를 밝혀야 할 것 같네. 나는 자기 만족과 브랜드 알리기를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름 정한 규칙이 있어. 첫째, 브랜드 알리기가 목적인 만큼 최대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만 무료로 진행하자. 남들도 할 수 있는 강의라면 그건 오히려 무료로 하지 말자. 가령 MBTI 특강이나 TCI 특강 이런 걸 무료로 하지는 않을 거야. 그건 내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남들은 유료로 하는데 나는 무료로? 아, 그럼 안 되지. 둘째, 남들도 할 수 있는 주제를 무료로 한다면 정말 간단한 내용 정도로 다루자. 반디 클래스가 일부러 심한 내용 다 없애고 겉핥는 정도의 지식을 다루는 것도 이런 이유야. 돈 받고 팔 정도의 전문적 지식 없이 그냥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을 쉽게 풀어서 하는 정도로. 셋째, 이렇게 해서 모인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잘해주자. 유명해질 때까지 이용해 먹다가 단물 빨고 버리는 짓은 하지 말자. 뭐 대략 이렇겠네. 이런 나의 검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반디를 사랑해주겠다면 극진한 감사와 사랑으로 보답하겠어. 변치 않을 테니 평생 갑시다, 내 담에서 친구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희들의 레토르트의 건배. 반짝반짝은 무슨...